경기도 여주시에서 한 병원이 문을 닫은 뒤에 5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. 관리가 안 돼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도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문정진 기자입니다. 오랜 시간 방치돼 음산한 느낌을 주는 병원. 창문 곳곳은 깨져 있고 출입문은 열려 있어 맘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. 건물 안에는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. 40년 넘게 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다 지난 2018년 병원이 이전하면서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. 장례식장 앞입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밤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남한강 산책로에 접하고 있어 주민들은 보기에도 안 좋고 범죄 우려도 크다고 토로합니다.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요. 여기 밤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니까 여기 좀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주시는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섣불리 손을 못 대는 상황. 사유재산이라 지자체가 강제 처분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시는 부지 매입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.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답을 준다고는 하는데 공문도 시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좀 의견을 좀 달라고 했어요.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 건물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.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.